현대해상 유상 3천만 원이 아쉽게도 한 주 더, 그러니까 24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호망입니다.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현대해상 한진권에 가입할 수 있는 유상 3천만 원이 한 주 더 연장되었습니다. 원래는 금요일 18일까지 가입이 가능했었는데요. 한 주 더 연장이 돼서 24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현재 지금 현대해상 측에 엄청난 문의 폭주로 연락이 많이 와서 딱 4일간이죠.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월, 화, 수, 목. 딱 4일간만 더 한시적으로 연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상은 엄청난 손해율로 인해서 연장이 안될 듯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연락 주세요. 현대해상이 한진권에 3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회사는 현대해상만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태아 때부터 25세까지 한진권에 유상 3천만원이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26세부터 30세까지는 2천만원. 30세 넘으면 달랑 1000만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옆에 보시는 바와 같이 M사와 D사, K사는 2000만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된다는 거죠. D사 같은 경우는 유상 2000만원이 패밀리 통합보험에서는 가입이 안 되시고 지금 1000만원 축소가 되었습니다. 오로지 한진권에 3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 회사는 현대해상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올해 가기 전 12월 이슈가 있는데요. 현대해상 같은 경우 유병자죠.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가 올해까지만 면책 없이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내년부터는 90일 이후에 보장이 되세요. 그래서 면책 없이 이번 달 안에 가입을 하시는 걸 권유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육안편 표정하한 약물치료비가 5년 갱신으로 보장이 5천만원까지 보장이 되시지만 내년 21년도부터는 3천만원으로 축소가 돼서 가입이 된다는 점. 자, 세 번째는 특정 감염병 입원 일당이 1일부터 30일까지 일단 10만원은 보장이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5만원으로 축소해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특정 감염병은 올해의 한 이슈인 코로나가 특정 감염병에 보장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나 가스, 말라리아 모든 질병에 대해서 입원하시면 10만원까지 통 크게 보장이 되시고 내년부터는 5만원으로 축소가 돼서 가입이 된다는 점. 내용 매우 괜찮으시죠? 내년 1달보다는 12월 말 전에 무해지보험도 사라지기 전에 미리 요세 가지의 장점을 살려서 가입을 하신 걸 추천해드리고요. 12월 4주차 일요일날 나와가지고 미리 공지해드립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 관리에 신경 쓰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